디지털 타임스 2024년도 5월 10일자 기사입니다. 10대 의붓자식 고데기로 지진 30대 계모. 잔인하네요. 친자와 차별해 음식도 안 먹여라는 기사입니다. 참. 10대 의붓자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10대 의붓자식에게 뜨거운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거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혐의를 받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33세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김 부장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며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아 앞으로 트라우마로 남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4년도 너무 짧네요.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 10대 자녀 2명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 머리 손질 기구로 피아동을 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리에 피멍이 들어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골프채로 폭행하는 등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10일에 걸친 아이들 신체적으로 학대를 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하니까 마트 가서 물건을 훔치죠. 또한 자기 친자녀와 피아동을 차별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해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거나 동화책을 옮겨쓰기를 시켜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머리에 화상을 입혔는데도 병원 치료를 병원 치료조차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를 하지 않는 방임 행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 기사를 보니 옛날 동화 속의 콩쥐팥쥐 얘기가 생각나네요. 그때 그 속에 계모가 떠오르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계모는 그 동화 속의 계모보다 더 지독한데요. 더 심합니다. 더 비열하고 아이들 정신적 상처를 평생 갈 듯 영원히 이 아이들하고 떼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내가 주장해온 것들은 옛날 어머니들이 늘상 입에 달고 하는 말들이 대부분 그래요. 죽지 못해 살고 이혼하지 않는 이유는 자식 때문에 산다고 그래요. 맞아요. 자식 때문에 부모들이 사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조금 뭐 맞지 않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그냥 쉽게 이혼하고 자식을 내팽개치고 가면 이런 꼴이 됩니다. 이 아이들 친모가 만약 이혼자였다면은 사망했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혼자였다면은 이 아이들에게 다가올 불행을 위해서 특히 여아를 가진 모친은 더 재혼하지 말아야 돼요. 이혼하지 말고 재혼도 하지 말아야 돼. 어린 여아를 갖고 있으면. 제2차 이렇게 폭행 또는 성폭행을 계부로부터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저 아이를 데리고 이혼했더라도 재혼을 하면은 뭐 경제적 문제로 재혼하면 또 그 계부로부터 아이들이 성폭행 당하거나 이런 또 참상을 당하고 또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는 계모가 와서 이런 식으로 그 중에 이제 좋은 계모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계모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 자기 자식도 때리고 다 학대하는 세상에서 남의 자식 오죽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요즘 출산율 저하로 얼마나 귀한 애들이에요. 자식 가진 부모는 자신의 감정만 내세우지 말고 남겨질 자식을 고려해서 이혼 같은 건 절제해야 하고 재혼도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식이 다 성장할 때까지 좀 참거나 아니면은 혼자 남는 사람이 아이를 키우도록 해야지. 이렇게 나쁜 여자 만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잖아요. 오늘 디지털 타임스 2024년도 5월 10일자 기사. 10대 이부자식 고데기로 지진 30대 계모.
친자와 차별의 음식도 안 먹여라는 기사에 대해서 아예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